안녕하세요, 허팝입니다. 오늘은 허팝이 여기 있는 쇠구슬을 토치기를 이용해서 달궈줄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이 쇠구슬을 찬물에 집어넣을 건데요. 그러면 찬물이 한순간에 따뜻한 물로 바뀌지 않을까요? 그러면 허팝이 이 한겨울에 이 쇠구슬 하나만 있으면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지금 냄비에 물을 담아 놓기도 했고요. 허팝 뒤에는 이렇게 37리터 통에 찬물을 넣어 놓았습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쇠구슬을 달궈서 여기에 넣고 한순간에 따신 물 만들기 시작해보겠습니다. 실험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번 실험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. 토치기를 무려 4대나 이용해서 쇠구슬을 달궈줄 거예요. 그래서 지금 허팝 뒤에는 소화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허팝이 장갑을 하나만 끼는 게 아니고 두 겹으로 껴줄 거예요. 네, 지금 장갑을 하나 꼈죠. 여기에 이 장갑을 또 껴줍니다. 얼마 전에 허팝이 쇠구슬을 달궈서 얼음에 구멍 뚫는 실험을 했었는데요.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쇠구슬이 빨간색이 될 때까지 달궈줘야 된다고 의견을 주셨어요. 정말 감사드립니다. 그래서 그때 하다 못한 실험을 마저 하고 이번 실험에 들어가겠습니다. 시작! 지금 쇠구슬이 아주 빨갛게 변했습니다. 드래곤볼 여의주 같기도 하고요. 한 5분 정도 달궈준 것 같아요. 쇠구슬을 엄청 오래 달궈야지 이렇게 빨간색으로 변하네요. 자, 그럼 이제부터 이 쇠구슬을 얼음 위에 올려놓겠습니다. 과연 얼음이 바닥까지 다 뚫리는지 확인해볼게요. 3, 2, 1. 갔다 간다! 우와! 이번엔 얼마나 내려가게 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지금. 내려갔다. 약간 용암이 타내려가는 것 같아요. 오, 장난이다. 우와, 지금 바닥에는 물이 점점 쌓이고 있고, 여기 또 폭포수가 형성되었습니다. 어라? 여러분들, 이번에도 보면, 네, 여기서 멈췄어요. 여러분들, 쇠구슬을 빨간색이 될 때까지 달궈서 얼음 위에 놓아도 여기서 멈춰버리네요. 아무래도 얼음이 너무 큰 거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큰 얼음이었어요.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실험해 보겠습니다. 올 겨울에 나신물에 샤워를 하려면 가스비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. 그래서 허팝이 쇠구슬로 한 방에 찬물을 따신 물로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. 지금 쇠구슬이 달달달달 달아오르고 있습니다. 점점 빨개지고 있습니다. 다시 드래곤볼 여의주처럼 쇠구슬이 변하고 있어요. 이번에는 좀 더 빨갛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됐어! 자, 불을 끄고. 자, 쇠구슬을 잡고. 자, 간다. 소화! 오! 여기, 여기 보면은, 쇠구슬에 약간, 오막 같은 게 형성되었어요. 어라? 근데 뭐야 이거? 철가루? 쇠가루? 쇠가루가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. 자, 근데 벌써 다 식었나 봐요. 자, 한번 장갑 낀 손으로 물이 따뜻한지 확인해 볼게요. 오? 오, 물 따뜻해. 오, 물 따뜻해. 따뜻해. 오, 따뜻해. 따뜻해. 오, 따뜻해요. 여러분들, 물 따뜻합니다. 성공. 근데 여기서 끝내면 허팝이 아니겠죠. 이번에는 여기 있는 엄청 큰 쇠구슬을 달궈서 여기 37리터 통 안에 집어넣어 보겠습니다. 지금 여기는 엄청 많은 양의 물이 들어가 있는데요. 이 물이 한순간에 따신 물이 될지 안 될지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
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. 이제 불을 끄고 쇠구슬을 물 안에 집어넣을게요. 3, 2, 1. 자자자 빨리 자 간다 자 간다 자자자자자 딱 오 터지는 거 아니겠지? 자 간다 우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? 알 수가 없네. 과연 이 물은 따뜻해졌을까? 안 따뜻해졌을까? 지금부터 허팝이 이 물이 따뜻해졌는지 안 따뜻해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한번 손을 집어넣어 볼게요. 오! 아주 찬물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찬물로 네, 바뀌었어요. 근데 쇠구슬 하나 가지고는 찬물을 따뜻한 물로 만들 수 없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물의 양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 쇠구슬 한 10개 정도 집어넣으면 뜨거운 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근데 쇠구슬을 아주 빨갛게 달궜다가 이렇게 물에 넣으니까 쇠구슬에 달라붙어 있는 쇠가루들이 이렇게 다 떨어져 나왔어요. 쇠구슬을 1000도 가까이 이렇게 달구는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허팝이 쇠구슬을 이용해서 보일러 효과 같이 찬물을 따신 물로 한순간에 바꿀 수 있냐 없냐를 실험해 보았는데요. 결과는 미지근한 물까지는 가능했는데 뜨거운 물은 안 되었습니다. 그리고 쇠구슬을 1000도 가까이 달구니까 쇠가루가 많이 묻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오늘 실험은 여기까지 하고요.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. 안녕!